어디 가요? 오늘 기본적으로 게임하러 왔단 말이야. 게임은 진짜 큰 고기들을 상대하는 건데 이 시기에는 지깅으로 돌아. 오늘의 목표는 일단 부시리 방어 큰 거, 메다급. 아, 네. 우도 여기 지금 성산항에 왔습니다. 지깅을 진짜 전문적으로 하시는 빅게임 전문가를 모셔서 배워보면서 같이 할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일단은 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JS 컴퍼니 바다스텝 이광수입니다. 자, 오늘 뭐 이제 같이 지깅 낚시를 한번 하러 우도권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아직 시즌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뭐 우도는 고기가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조금 편차가 심해요. 근데 나왔을 때 괜찮은 사이즈의 고기가 나오고 또 포인트가 가깝다 보니까 그런 이점이 있어서 한 번씩 찾는 곳입니다. 오늘 재밌는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초보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여쭤보면서 같이 낚시를 할 텐데 가시죠. 가시죠. 아,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여기 포인트 설명 살짝만 해주세요. 우도의 북서쪽이네요. 북서쪽. 네, 여기는 보통 수심만 50m 정도 되고요. 여기 이제 브레이크 라인 지형입니다. 밑에 어근에 보니까 바닥권에 어근이 꽤 있어요. 잔잔하고 유속이 조금 약한 게 오늘 마음에 좀 걸리기는 해요. 오늘 어떤 챕이 쓰면 좋을지 한번 알려주세요. 자, 가장 센 스펙입니다. 오류. 알죠. 네, 만 번이고요. P 라인 5, 쇼프리더 101B. 보는 순간 알 수 있어요. 네. 이건 제 게 아니에요. 190g. 요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지그 못 써요? 지그들 일단 저는 세미롱으로 한번 해볼게요. 롱지그, 가이치 형태의 롱지그를 한번 먼저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빅게임 출주하시는 초보들분들이 이 매듭을 진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약한 쇼크거든요, 쇼크가? 7호인가 매워왔을 텐데? 50파운드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굳이 트루 매듭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쵸. 가장 편하게 묶을 수 있는 매듭이고요. 자, 돌려서 아이를 통과시킨 다음에 여기서 하프만 사용하는구나. 예, 예. 이 매듭 호흡이 간편하면서도 매듭 강도가 잘 나와요. 아, 이건 진짜 쉽네요. 네, 아주 편합니다. 아, 제대로 하시는구나 또. 여기서 하프 위치만. 아,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면 원래 하프 위치 몇 번 하세요? 보통 왕복 거의 2회를 한 번으로 봤을 때 한 두 번 이상 의미는 없어요. 저는 지금 세 번 했습니다. 두 번 이상 의미 없다면서 왜 세 번 하는? 한 번 더 혹시 모르니까. 아,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매듭법 그냥 해가지고 뺀 다음에 하프 위치 세 번. 네. 높게 하는 이유는 혹시나 뭐 삼치나 이런 고기가 공격을 하면서 그 약간 위쪽을 공격했을 때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약간 높게도 하는데요. 강도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광수님이 추천해 주신 지그는 250g에 이제 갈치 새끼 같은 느낌의 베이트로 줬고 바늘부터가 벌써 포스가 달라요. 이거는 잔발 알방은 꺼져라 이런 느낌의 주셨는데 거의 보시면은 초보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상한 점 있잖아요. 밑에 바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식어 종이 다 고기가 진행하는 베이트 진행 방향으로 본능적으로 덮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문다는 거죠. 그렇죠. 머리 쪽을 공격하다 보니까. 그렇죠. 광수님은 어떤 걸로 하십니까? 저는 스피닝으로 한번 수동으로 역시 해보겠습니다. 또... 저는 조금 더 가볍게 150g. 저는 자, 뭐 마찬가지 스펙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P라인 5에 101B. 평소 하나 스펙보다 업인데? 예, 살짝 더 업했습니다. 더 가볍게 쓰는데 오늘은 요걸로 시작을 한번 해보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좋은 고기 한번 잡아보시죠. 그래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여기는 수심이 지금 48m 쯤입니다. 50m대에서 40m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엿등선 위에 있는 베이트, 그 베이트를 먹기 위한 부시리를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낚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 거진 없어요, 오늘. 운전한 날 고기를 잘 낚으신 적이 없었는데? 아니에요. 오늘 그 징크스를 한번 깨보려고요. 라인이 안 뜨고 들어가는데, 오히려? 약간 사선을 만들어서 하면은 아무래도 고기의 입질 유도도 조금 용이해지고 또 저희도 저킹하는 자세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약간 던져서
굳이 바람이 불고 저거 할 때는 그냥 내려도 사선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오늘같이 조금 잔잔한 날, 바람이 없는 날은 던져서 사선을 만들어서 하는 낚시가 좀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 오, 잘하시는데요. 완벽합니다. 아, 예. 잘했고요. 재밌었습니다. 지금 끝. 뭐 약간 슬로우 형태로 한번 해보고 있어요. 계속 바꿔봐야지. 좀 빠르게 또 천천히 하다가 이렇게 세이도 한 번씩 넣어보고 반응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람 반응이 없네요. 자, 바닥에 어군이 살짝 보인다는데 아직까지는 지그를 건드는 느낌은 없었어요. 한 번도. 바다가 조용합니다. 느낌이 좋지 않은데? 이상한데? 어? 뭐? 쓱 건드렸는데 그냥 갔어요. 잡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120g 쓰고 있는데 수직으로 찍혀요. 물이 잘 안 가요. 이걸 써봤는데 바닥에서 뭔가 톡 건들고 안 물어요. 조금 더 얄쌍한 채비도 써보겠습니다. 끝내지 않으려 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빨리 끝낼 줄 몰랐어. 아, 루어나 끼니 계속 핑계 끼어. 난 참돔 게임하러 왔는걸? 이 게임 배우러 왔잖아요. 아니, 나와야 배우지. 아직 안 나오잖아. 마라도 가서 도킹을 한 600m에서 해야 됩니다. 차,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의 손맛이 가득 들어간 새우입니다. 일단은 지금 아직 본격적인 포인트도 안 들어갔고 물때도 아니니까 여러 가지 해보면서 시간을 보내봅시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요. 뭐 특별한 채비가 아닙니다. 타이라바 채비 그냥 그대로 쓰는데 바늘만 바꿔서 세팅해주는 거예요. 이 채비의 장점은 뭐냐? 어쨌든 생명체가 있으면 뭐든 물겠지. 짜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가라! 새우특공대! 새우특공대로. 자, 주변에 베이트가 이제 갈치보다는 멸치가 많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멸치 사이즈의 작은 지그에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텅스텐 지그 120g입니다. 이걸로 한번 공략해서 반응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못 잡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실력이 없어서 안 나오나? 며칠 사이즈로 맞췄는데 잘한 짓인가? 한 입에 쏙 먹기 좋은 사이즈인데 턱 물어야 되는데. 광수님 잘 계시나? 광수님 건강하세요? 아, 안 좋은데 이거? 광수님 그 나온다던 고기 혹시? 알람 아직 먹을 시간 안 됐어요. 이거 오후 3시 돼야 돼요. 일단 3시 말씀하셨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 와씨. 오, 잡어. 그래도 첫 고기 왔습니다. 새우 써서 잡어 하나 걸었어요. 잡어. 오, 생각보다 무게감이 좀 있네. 뭐지? 손뱅인가? 뭘까요? 손뱅이. 오, 사이 좋아. 물이 안 가나 보네. 짠. 우리 친구 손뱅이. 물정 안 좋을 때 항상 뭔가 위안을 주는 고마운 친구죠. 근데 왜 네가 여길? 아. 이 쏨뱅이는 이 바늘 이런 데 찔리면 진짜 아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아무튼 걸었는데 뭐가 계속 조그만 놈들이 건들다가 툭 물었는데 쏨뱅이. 무슨 말이냐? 상황이 안 좋다. 아, 첫 고기가 쏨뱅이야. 아, 제주 와서 첫 고기 쏨뱅이 걸었을 때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첫 고기 쏨뱅이 걸었어. 그럼 그날은 약간 조졌다의 느낌으로 이제 했었는데, 근데 지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쏨뱅이도 패턴이 약간 슬로우에 물었어요. 아까 막 패스트로 쭉 감았을 때는 잘 안 때리다가 바닥 꺼내 이렇게 천천히 했을 때 무는 거 보니까 뭔가 물이 안 가서 활성도가 안 오른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바닥 건 위주로 노려야 되는 건데 이럴 때 배팅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역으로 높게 띄워서 난 그런 잡어 안 노리고 난 진짜 큰 놈 하나 노릴래의 전략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하지만 저는 욕심쟁이니까 바닥을 노리겠습니다. 감을 때 뭐가 빠르게 위아래로 내려갈 때 어쨌든 고기는 쳐다보게 돼 있으니까 그 점을 계속 철저히 두들겨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 배팅을 하는 거예요. 먹이가 가만히 있으면은 쳐다보는 고기가 많을까? 아니면 고기가 베이트가 막 움직일 때 쳐다보는 고기가 많을까?에 대한 확률인데, 물이 죽고 활성도가 낮으니까 움직이는 녀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지.
우도 오랜만에 하는데 나한테 이러나? 약간 서운한데? 조나단! I'm here! 조나단도 멀리 가는데? 조나단! 조나단! 이리 와! 조나단도 와, 쓰레기 건 것 같아. 아까 바닥에서 빼면서. 아! 100m인데 씨! 나올 거야. 자, 출발하시죠. 위드미 핫핑크. 자, 개인적으로 핑크색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다시 세미롱 지금 핑크로. 색깔에 괜찮은 조과가 많이 울리지 않았는데? 그렇죠. 저한테는 핑크가 최고, 최애 컬러죠. 여기서도 반응이 있을지. 아, 뭐가 축축하세요. 아, 조깅을 하다가 내리려고 탁 스톱을 하니까 텅축하세요. 어, 뭐가 밑에 있나 보다. 지금 옆에서 쇼파이트 왔다고 했으니까 난 얍삽하게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근데 여기 걸어도 문제인데. 뭐가 왔어요. 근데 이것도 잡아요. 근데 역시나 선뱅이. 나를 괴롭히지 마. 뭐 이렇게 잔발이드나. 또 한 마리. 아, 선뱅이 오늘 날 지금 모든 그 어떤 채비에도 얘가 나와요. 그 웜도 나오고 넥타이도 나오고 테니아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 한편으론 고마운데 한편으론 참. 좋아. 오. 아닙니다. 바닥입니다. 아, 광수님 힘내요. 네, 저 마음을 아니까. 쳤어. 도와주세요, 제발. 히트. 두 번 캐스팅 만에 이제 또 나온 입술입니다. 뭐 아직은 그닥 세타이즈가 반응을 안 해주네.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이런 타이라바는 다양한 어종을 만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진짜 힘드네요. 오. 고기 나오는 대로 데려다 주세요. 가서 선장님한테 고기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봐봐. 먹으니까 안 나오겠지. 그럼 한 3시 정도 먹어서 그럴까요? 밥 먹고 와서 할까요? 그러시죠. 맛있게 드세요. 짜잔. 고기 못 낚았으니까 밥이라도 잘 먹어야지. 해야지. 잘 먹어야지. 처음 시작이잖아요, 우리. 아, 이제 도착했어요, 포인트. 자, 이제 밥 먹고 나왔습니다. 아직 물때는 썰물이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뭐 날씨 조금 날씨가 괜찮네요. 처음 도착했다는 마음으로 다시 던져도 안으로 들어. 바람이 없으니까 이제 또 밥 먹고 처음 캐스팅합니다, 이제. 이게 참 뭐 입질이 없으니까 뭐 분석할 게 없어서 참 가슴이 아프네요. 이럴 때 더 냉정해지고 더 침착하게 이제 상황을 봐야 돼. 근데 뭐 저번 시간에도 써봤지만 텐냐 같은 경우에는 참돔이 있으면 물어요. 뭐 특별히 안 물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라바보단 텐냐 쪽이 더 입질이 좋아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참돔 개체수가 지금 여기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있었으면 벌써 반응했을 텐데. 그래서 타이라바를 갖고 오겠습니다. 썬뱅. 아, 뭐 썬뱅이는 징글징글하게 나오네요. 오늘의 주 어종 썬뱅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일단 부시리 메다급. 오늘 이걸 노리러 왔는데 좋은 손맛 보네요. 오, 예! 이리 오너라. 썬뱅이 예상합니다. 아, 조필레기 새끼 이거. 드디어 썬뱅이 말고 다른 거 잡았네요. 그죠? 이 이름 뭐죠 이거? 제주도 말로 조필레기. 조필레기 맞죠? 예. 조필레기 맞아요, 조필레기.
근데 옛날부터 제주도 선장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좆빌레기 나오는 자리에는 참돔이 나와요. 자, 이름이 좀 그런데 좆빌레기입니다. 평생! 가라! 아, 이동. 완전 오리지널 타이라바. 자, 가라! 아, 역시 또. 아,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거. 자, 하나 나와라, 이제. 때가 됐다. 네, 하루 종일 적킹하고 있잖아요. 저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봐봐, 딱 세 번 하고 포기했잖아 지금. 아, 안 되겠다 하고. 저걸 계속 할 수 있는 건 진짜 열정과 이 체력, 스킬, 밸런스가 다 맞아서 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수님! 괜찮죠? 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뻐야 돼요, 사람이 항상. 만족해야 돼. 아이, 뭐야, 쇼파 났어. 아이! 이얍! 손하다. 오, 왔어, 왔어, 왔어. 손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얘는 감타가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기대돼. 오, 힘새가 나쁘지 않아, 지금. 자, 봐라, 봐라. 봐라. 왕쏘! 봤어? 봤냐고? 최대요. 아! 김민이, 봤어? 호호! 저 전공이 뭐예요? 낚시? 아, 저는 뭐든 잘 잡습니다. 뭐든. 어, 또 얘 사이즈 좋다 진짜. 와. 이렇게 하루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연이 이렇게 선물 한 마리씩 줍니다. 아, 제주 왕송입니다. 조나단한테 계속 하소연했더니 이거 하나 줬네. 장수야, 바다 채워라, 바다 채워라. 오, 옆에서 히트했어. 생명체가 있어. 크진 않은데 그래도 개부럽. 참치. 아, 이 도박사 두 번째 촬영인데 겨울은 순탄치가 않네. 그래도 대물손뱅이 정도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럽고 지상한테 진짜. 에이, 고기도 못 잡아서 짜증나. 광수님한테 괜히 미안하네요. 광수님, 본의 아니게 이런 꽝방송 내보내게 돼서 미안해요. 하지만 알아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 중, 어? 김 PD 또 로드 들었다, 저거. 저 못된 버릇, 저거. 아, 걸었어. 우와, 걸었어. 빨리 뛰어. 오, 역시! 오! 멋있다! 아, 이거 힘들게 하나. 아, 사이즈가 엄청 방어 부츠리 같지가 않아요. 와, 포기네. 진짜 그 안 나오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오, 삼치. 아니야, 뭐야. 삼치. 그걸 뛰쳐야 돼, 주세요. 우! 오, 빠졌어. 아, 빠졌어요. 네, 삼치, 대삼치 하나. 아까비. 아, 로드가 이렇게 있어서 들지를 못해요. 아까워. 삼치라도. 작은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방금은. 와. 아. 자, 김PD 또 로드 잡았어요. 저거. 상습범이야, 저거. 저게 일종의 어떤 그거지. 내가, 어? 보여줄게. 이 프로들아 하면서. 뭐 다 손뱅이가 무니까 어느 채비든지. 오, 잡았어. 네, 큰일 났습니다. 광수님 큰일 났어요. 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우, 야드잖아. 아니, 뭐야? 대상어잖아. 광수님 큰일 났어요.
난 타이라바야. 어떻게 잡으셨어요? 저 운빨이지 뭐. 야, 근데 저기 캐스팅 해봐야 될 것 같아. 아, 그러려고요. 너무 미련이 남아서 몇 번만. 자, 알방 잡아보자. 프로들 특징. 고기가 나오면 갑자기 딴짓을 하기 시작함. 갑자기 캐스팅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오, 되게 히트했어. 표층에 있어요? 네, 좀 짰어요. 표층에 있답니다. 어이씨, 지깅해야겠는데? 뻘짓하니까 나오는데? 어, 다 지깅 이제. 오! 대상어. 오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저는 왜 안 물어요? 다 왔습니다. 아이고. 아이, 사이즈를 한번. 아니, 아니, 괜찮게. 오, 오! 오!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아, 뭐, 괜찮아요. 방생 사이즈죠, 방생 사이즈. 잡았죠? 또 잡겠습니다. 네, 변명해보세요. 없었다. 어떠세요? 언제 이 리벤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해야죠. 아, 아무튼 오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진짜 빨리. 아.